또 얼굴 까파지 또. 에? 또 여기서 여자 지금 꼬시고 있었죠? 아이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그 요즘 유명하다는 그 너드남. 핫도그 너드남으로. 사장님. 네. 저희 회사에는 이렇게 쓴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맨날 그 궁금해 하는데 네. 왜 너네가 크리에이터고 왜 저 사람들이 카메라를 잡냐고.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카메라 잡고 이분들이 얼굴 나오는 게 사실 더 잘 나오겠다. 그러니까. 예. 네. 우리도 회사 이상이 잘생긴 사람 많아. 구긴 사람. 바꾸긴 사람. 아 진짜 좋다. 좋죠. 피자 진짜 좋아. 아 피자 한 조각 먹고 운동 2시간? 아 2시간이요. 너드나. 네? 안녕하세요. 그 김차님을 맨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면접 보러 왔을 때 은지님이랑 잘생겼다고 얘기했었어요. 자기들끼리 또 그 얘기를 했구나. 네. 찬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생겼죠? 되게 잘생겼어요. 20대들이 좋아하는 얼굴인 것 같아. 2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 그럼 기동씨 사장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사장님이 바로 앞에 있어서 찬님 얼굴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생겼죠? 잘생겼다. 네. 얼마나 잘생겼어? 김현씨가 김찬님 오자마자 짝사랑한다고 자기가. 아니 그걸 저 사람이랑 소개팅 시켜달라고 했다가 진짜 출시당했거든요. 아 진짜 선생님. 지금 회사 여직원들의 관심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찬님이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찐따남의 정석인 것 같아.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찐따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제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런 찐따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니즈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얼굴 붕괴빵 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개를 도. 참패. 당구 10개. 제가 이겨요. 네. 그럼 얼굴 공개. 만약에 찬님이 이기면 네. 휴가 하루. 오. 오. 연차 1일 그냥.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진짜 한 번씩만 다 찍어주세요. 아 네. 홍코너 핫도그 TV CEO 기장남 쇼핑몰 기장남 간섭도 없습니다. 홍기동 청코너 핫도그 TV 대표 훈남 활동을 하고 있는 찬피디 잠시만 인사하시고요. 자, 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당구 치는 스타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당구를 팔로 안 쳐요. 입으로 쳐요. 제가 잘 치는 거는 필요 없고요. 생동을 못 치게 만들어요. 멘탈을 깨부셔요. 김해너 가능으로 또 이렇게 서로 퍼는 거 가능으로. 아, 네네. 네. 아이고야. 아이고, 까비! 아이고! 너무 다 이게 삑사리가 있거든요. 당구 칠 때 이렇게 삑 나는 거. 오, 죽어. 손등을 못 치게 만들어요. 멘탈을 깨부셔요. 원, 투, 쓰리. 아 이거는 똥구멍으로라도 들어가는 공이죠? 차. 1점. 이제 그 마지막에 공 먼저 맞지 말고 무조건 9점 먼저 맞은 상태로 1점을 내야 돼. 한번 가라. 그렇죠. 가라를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있는데요, 있는데요, 있는데요. 야, 이걸 친다. 아, 또 주셨다. 아, 아 공이 뭐였어요? 어. 네, 2점을 무조건 2점 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역전이네. 이거 하면 역전이. 근데 찬님이 그 마무리를 잊자고 했잖아요. 왜 잊자고 했냐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마무리가 오래 걸리니까 시간 조금이라도 끌어보려고 제가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원, 투, 쳤고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그 순식간에 3점 들어가면서 역전. 이게 당구 영화인데 누라를 진짜 좋아해. 맨날 휴지에서 누라통이 터질 때문에 멋있어요. 유동수가 제일 좋은데 강아지 씻사는 거 같아. 아 조용히 조용히 있어요. 사님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아 진짜 미치겠다. 텐션 좀 조용히 좀 시켜봐요. 네? 칠 수 있는 공인데 못 칠 것 같아. 아이고 있다. 아, 이거 됐다. 왔다 이거. 와, 이거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어? 그러게요. 왜 이렇게 쉬었어? 그건 안 돼요. 신공으로 치고. 봐줍시다. 자. 오. 아, 이거 여기 있다. 역시. 이거 있다. 아. 야 망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있다. 아, 끝났다 끝났다. 있어. 힘이 있나요? 있어. 최종 스코어 10-8. 오늘의 결론. 잘생긴 사람이 당구도 잘 친다. 뒤에 잘생긴 게 최고야. 얼굴 공개는 그러면 나중에 하는 걸로. 다음에 제가 어떻게든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걸 수도 있는 게 마기꾼이라는 소문이 또 살짝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